3000칼로리 먹어라. 이거 솔직히 조금 오버한 거예요. 단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게 인생이 바뀌는 식단이죠. 으쓱하네. 키토제닉 로우TV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사슴톰님 사연 먼저 얘기해볼게요. 자, 50일째 된 키린입니다. 클린키토로 운동 병행해서 1일 2식 5kg 빠지고 정체기가 오셔서 1일 2식으로 정체기를 깨셨습니다. 그래서 총 7kg가 빠졌다고 하세요. 와. 야채 탄수를 제외하고 아예 탄수를 거의 안 먹었는데 혹시 모를 탈모와 무월경이 걱정이 되어서 탄수량을 조금 늘리려 합니다. 탄수량을 먹기에 너무나 두려워요. 고구마, 단호박 이런 걸로 채우는 게 가장 좋은가요? 순탄수를 몇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지금 현재 사슴톰님께서 탈모와 무월경을 지금 겪고 계신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와, 8개월째 다낭성 때문에 안 하던 생리를 키토 시작하고 8개월 만에 했어요. 와,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이번 달은 월경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 되셔서 탈모는 현재 없다. 단식과 기능약 전문가 미국의 제인슨 펑의 강의를 들어보면 단식과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다낭성 증후군에 매우 좋고 호르몬 균형에도 매우 좋다,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무월경과 다낭성 증후군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다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호르몬 균형도 맞아지는 것 같고, 외국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다낭성의 호전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주시면서 간헐적 단식 좀 병행해 주시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호전을 훨씬 더 크게 겪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진단은 의사와 함께 해주시고요. 식단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수준을 쭉 유지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두 달, 세 달 정도 지났을 때 탄수화물을 좀 늘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볼 부분은 어떤 탄수화물을 위주로 늘려줄 것인가 인데요. 자, 이거는 사슴톰님께서 나중에 탄수를 늘린다는 판단을 하셨을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키토식에서는 순탄수화물을 제한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늘려줘야 한다면 쌀밥 위주로 늘려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하지만 고구마나 단호박도 어느 정도 단맛이 너무 좀 과하게 있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거의 포도당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쌀밥 위주로만 딱 섭취를 하게 되면 얼마나 탄수화물을 늘렸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량이 쉬워집니다.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탄수화물을 늘려주고 싶거든요. 또 좀 맛있게 순탄수화물 건강하게 늘리고 싶다, 고구마 이런 것들로 순탄수화물 양을 조절하는 편입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으로 순탄수화물 조절한다거나 과당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료로 탄수화물 조절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비추천하고요. 여러분들도 탄수화물 늘리실 때 그렇게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션님, 저탄고지를 2월부터 약 7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키토리시가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상반신에 울긋불긋하고 가려운 게 계속돼요. 채소는 적절하게 먹고 육류랑 버터, 치즈 중심으로 먹고 탄수화물은 잎채소 외에는 안 먹고 있어요. 너무 육류 중심으로만 지방을 섭취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무탄수로 장기간 진행해서 그럴까요? 네, 서션님, 먼저 키토레쉬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기에 대한 알러지 때문이다, 아니면 뭐 아세톤 때문이다, 아니면 뭐 칸디다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공통적인 의견 는 케토시스로 진입을 하면서 발생하는 케톤영양소 아세톤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서시원님께서 지금까지 무탄수로 장기간 진행하셨다고 한다면 쌀밥이라든지 고구마, 단호박류의 탄수화물을 소폭 올려서 케토시스 상태를 조금 낮춰주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키토레시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탄수화물을 줄여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약간 중탄수화물 중지방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하시면 살이 찌거나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키토레시를 극복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케톤 수치는 높지 않다. 혈액검사로 0.5에서 1 미만이시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케톤 수치가 지금 높지 않다는 것 자체는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케톤으로 잘 변환되지 않는다. 혹은 탄수화물이 너무 높아서 케토시스로 잘 들어가지 않는다. 또는 케톤을 잘 활용하고 있어서 혈액에 흐르는 BHB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잘 생성을 못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고, 하지만 케톤 수치를 낮추는 게 지금은 필요합니다. 아세톤 수치를 낮춰서 키토레시를 먼저 극복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탄수화물 양을 조금만 늘려주세요. 너무 무탄수로 가게 되면 키토레시 극복에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드려요. 2016년에도 저탄고지 시도했다가 전신에 키토레시가 심하게 생겨서 그만두었는데요. 저는 케토시스로 전환되는 게 아예 안 맞는 체질인 걸까요? 탄수화물도 줄이면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른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었지만 어떻게 보면 키토레시가 잘 생기는 체질이신 거예요. 케토시스로 전환되는 게 안 맞다라기보다는 아세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호호님께는 케토스캔 미니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케토스캔으로 측정을 하셔가지고 아세톤의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보고 얼마나 내가 탄수를 늘려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토스캔 불면 아세톤이 거의 안 나와요. 한 0.3씩 맨날 나오나?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때 부산물이 아세톤이 나옵니다. 네일 리무버 아세톤 맞습니다. 그 아세톤이 나와요. 우리 몸속에서. 그게 이제 우리 피부와 모공과 호흡으로 배출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키토레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이 이 에너지원으로 많이 변환되면 변환될수록 아세톤의 배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키토레시도 점점점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2일째면 아세톤이 많이 생성될 때예요. 부산물로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째 하고 있잖아요. 2016년 초부터 했으니까 에너지원, 그러니까 아세톤과 베타이드시 뷰티레이트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은 제 영상 중에 케톤 측정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 호호님 약간의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해 보여요. 아세톤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키토레시가 이래서 나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몸이라는 책을 읽으시면 되고요. 네. 자, 루루피나님. 로우님, 키토카페 보니까 다들 너무 칼로리 제한하시길래 원래 2200 전후로 먹던 걸 1800으로 줄였더니 오히려 체중 증량하거나 그대로인 날이 많아요. 더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리지만 뭐 3000칼로리 먹어라, 이거 솔직히 조금 오버한 거예요. 제가 3000칼로리 먹어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3000칼로리를 먹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몸의 대사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어서 지방을 쪼개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를 이화작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이화작용을 확실하게 해주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이 이화작용을 제대로 해주려면 먹는 섭취량이 뒷받침되어야 이화작용이 제대로 됩니다. 칼로리 제한을 키토카페 보시면 너무 많이 해요.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단식을 하셔야 돼요. 이 다들 칼로리 제한을 하게 되면 이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줘야 마중물로서 지방이 감량이 되는 건데 사람마다 다르죠. 사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생기는 거지만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정석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칼로리는 중요하지 않답니다. 에너지의 사용은 호르몬의 문제다 하는 것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정석 기조입니다. 칼로리 소모량, 그러니까 대사량의 증진을 위해서 식사량을 높여주고 운동을 더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니아님께서 이제 말씀 주시기를 단식이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단식에 대한 편견이 심한 편인데 왜냐면 결국에는 굶어서 에너지 결핍으로 살이 빠지는 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72시간 단식하시는 분들 가끔 인스타에서 본다. 정말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은 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절대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 반대하거든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제니아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제니아님께 다른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단식이랑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일까요? 이야, 장하루님. 그쵸, 루루피나님 말씀처럼 단식하니까 키토시스 진입이 빠르다. 단식 배고피 이런 게 더 참기 쉬워져요. 이야, 이 말이 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방대사에 더 익숙해지는 몸이 빨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인슐린을 낮춰주는 식단 관리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24시간 이상 굶었을 때 mTOR라고 하는 성장인자가 최소화되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자가포식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염증을 개선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궁합이 좋은 단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5대 2 단식을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5일은 푸짐하게 먹고 이틀은 최소 500칼로리 이하 혹은 아예 굶어주는, 저는 아예 굶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은 칼로리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확 줄어들면서 동시에 대사량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 2 단식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분들.